국제부부로 유튜브 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진앤주스의 미국인 아내 새로즈가 남편 고안의 폭로에 정면 반박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새로즈는 지난 4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편이 아이 둘과 나를 두고 홀로 한국으로 떠났다, 돌아오지 않은 지 한 달이 됐다 라고 폭로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고아는 저는 학대에서 도망친 것이라며 이건 새로즈한테서 생긴 2도 화상 자국이다, 도대기로 옆구리를 찢었다, 상처를 숨길 수 있는 곳에만 쇠막대기로 수백 번 휘둘렀다 라고 주장했지만 새로즈가 이에 대해 새롭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새로즈는 지난 15일 진앤주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동안 그가 내 가족이라 생각했기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죠. 공개된 영상에서 새로즈는 영상을 찍을지 말지 고민을 참 많이 했다라며 저는 명진이를 사랑했고 그를 정말 보호해주고 싶었다. 근데 명진이가 더 이상 저와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도 이제는 우리 사이에 처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설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라고 오늘 뗐습니다. 새로즈는 명진이는 어릴 때 아버지로 인해 PTSD와 의존적 성향 있었고 아버지가 여러 차례 병원에 보냈었다고 했다라며 새로즈가 한국인 남편 고안의 피해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영상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박 영상 이후 새로즈는 고안으로부터 협박성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죠. 16일 새로즈는 유튜브 채널 진앤주스 채널 영상 댓글을 통해 이 영상을 올린 뒤 명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다시 저를 공격하겠다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다 라고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즈는 명진이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 한다면 그가 이기도록 놔두고 싶다, 모든 게 제 탓이라고 말한다면 제 탓인 걸로 떠안고 가고 싶다라며 앞으로는 더 이상 그를 비난하는 댓글을 멈추고 명진이 대신 저를 욕해달라,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새로즈 정말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겠다, 역시 싸움은 양쪽 말 들어봐야 된다, 왜 새로즈가 이 일에 대한 모든 문제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마 제발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